요한복음 문의 365, 269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이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어두움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는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구체적 행동이 은혜로 나타납니다. 침을 땅에 뱉었고 진흙을 이기는 일이 얼핏 보기에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더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눈을 떠서 세상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맹인에게 은혜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맹인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맹인이 혼자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기 쉽지 않았을 터입니다. 누군가가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인도했을 터입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갈 때는 눈을 뜰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을 터입니다. 막연함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기대를 걸고 행동에 옮긴다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 어려운 일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가서 씻었습니다. 이렇게 씻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셨음이 은혜입니다.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은 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함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옴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밝은 눈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진리와 생명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